걸어가는 소리는 정답 털레털레? 물건을 털어서 털레털레야? 아 유치해. 왜? 재미없어? 아빠도 재미없어. 어? 어 아빠 어디 갔어? 가! 아 털레털레! 아! 도둑이니까 털레털레.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워. 아니 뭐가 재밌다고 난리야 진짜. 아 왜 재밌잖아. 재미는 무슨 재미. 아유 진짜. 아이고 당신은 센스가 없어서 저런 문제 맞히지도 못해. 어추 내가 왜 센스가 없긴 센스가 없어. 저거 그냥 유치해서 안 맞히는 거야. 에이 근데 이거 솔직히 이런 문제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잘 맞출 것 같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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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 이거 왜 이래? 어쭈 니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 이거지? 아니 그럼 이거 어때? 엄마랑 아빠랑 수수께끼 배틀! 수수께끼 배틀? 어 좋아! 이긴 사람 뭔데? 어 이긴 사람 손 들어주기 어때? 어? 그래! 손 들어주기 쳤다! 해! 어 후회 안 하지? 참네 인사! 지금부터 수수께끼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가자 두 분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죠! 센스의 왕! 나순장의 두뇌를 보여주겠어! 요거 요거 금목걸이는 있는데 팔목이 좀 허전하네? 손으로 팔찌를 받아볼까? 금팔찌! 오, 금팔찌 센데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이기면 여태까지 빼앗겼던 내 비상금 모조리 다 돌려줘! 모조리? 그래 모조리! 당신은 모질이!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뭐 그러지 뭐!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수께끼 배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100점! 첫 번째 문제! 뱀이 불타고 있다를 네 글자로 하면! 어? 뱀이 타? 뱀이 왜 타? 아, 뱀 불쌍한데? 아니, 문제를 맞춰주세요. 아, 그렇지. 어, 정답! 뱀 불혹! 뱀 지글지! 아닙니다. 으이그, 네 글자라잖아, 네 글자. 그걸 몰라? 어, 엄마 아시나요? 정답은 뱀파이어! 뱀 플러스 파이어!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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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대 0! 엄마 100점! 아, 그걸 어떻게 맞췄어? 이 정도 가지고 말. 아니, 그나저나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그래서 뱀탑이다! 아, 너무 재밌다! 아빠,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밤거리! 밤에 익숙하게 다니면 무섭잖아! 맞지? 맞지? 땡! 틀렸습니다. 그리고 밤거리에서 만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엄마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리? 아, 알았다! 어, 지금 부정행위 안 돼요. 정정 당당하게 해야지. 누나, 정답 알아? 정답 뭔데? 어, 누나 정답!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 아 힌트 좀 줘! 아 공평하게 같이 보면 되잖아 힌트! 아 그래 힌트 좀 줘!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아, 저 표정 알아! 아 저 표정은 봉자가 짝사랑하는 오빠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할 때 걱정하는 표정인데? 응? 어? 걱정? 아! 정답! 어 네 엄마! 걱정거리! 걱정거리 맞지? 어? 어? 정답입니다! 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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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역시 엄마는 아는구나! 나빠는 왜 몰라? 아니 난 너 똥말을 할 때 표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자 벌써 2대 0이에요 엄마만 200점! 아빠 분발해주세요. 어, 벌써? 아, 안 돼! 자 그럼 빠르게 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중학교의 이름은? 중학교? 중학교가 답답해? 왜 답답해?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나? 어? 왜 답답해? 답답한 중학교라... 아니 이걸 몰라? 누가 또 알아? 오 정답! 역시... 어? 봉자 맞아? 아 그럼 힌트 좀 줘 힌트 힌트! 그래 힌트 뽀!
플리즈. 좋아, 잘 봐. 이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뭐 두 문제? 아니 그래도 당연히 해야지. 아니 하긴 뭐래.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내가 맞췄으면 끝난 거 아니야? 끝! 끝! 아, 아니 그래도 저 기회를 좀 줘 여보 제발. 그래 엄마 아빠 한 문제도 못 맞췄잖아. 오. 내가 뭐하러? 난 다 이겼는데? 나 금발찌 날아가면 끝인데? 아 자자자 그러면은 조건을 하나 갈게. 조건 다음 문제 내가 맞추면 어? 마지막 문제는 500점 걸고 대결할 기회를 줘. 기회를 주면? 어 그런데도 만약에 당신이 이기잖아? 그러면 금발찌에다가 당신이 갖고 싶다고 그토록 노래를 불렀던 다이땡 드라이기 사줄게. 뭐? 다이땡 드라이기? 아! 정말이야? 근데 무슨 돈으로? 어, 나 숨겨놓은 비상... 뭐? 비상금? 비상금이 또 있었어? 어, 아니, 당첨해라! 당신 이겨서 정성 당당하게 가져가! 어?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그래! 하자! 어차피 내가 다 이길 텐데 뭐? 하자고! 어, 좋아! 자, 그럼 두 분 다 결정하신 거죠? 칼!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어! 정답! 어 벌써? 네! 부모님의 사랑? 아 땡! 정답! 아니면 바다? 태평양? 인도야? 대서야? 어? 아니야? 아닙니다. 잠깐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 아 뭐야? 아, 이 부분이 내가 꼭 맞춰야 되는데 이 아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 네 드디어 아빠! 어금니! 어금니? 뭔 소리야 진짜! 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니까 어금니 맞잖아! 세상 어금니! 오 아빠 드디어 정답! 으아 정답! 우와 대박! 나도 놀랐어! 이번 문제도 진짜 어려웠는데 이걸 맞추다니 나도 한다면 한다 이거야. 그래 이번 문제 내가 맞췄으니까 마지막 문제는 역전이 가능한 500점짜리 문제 맞지? 좋아! 해보자! 좋습니다. 이번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최종 우승입니다. 마지막 문제! 어벤져스는 무슨 펜을 쓸까요? 야 그게 문제야? 마지막 문제라서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니 어벤져스가 무슨 펜을 써? 아니 쫄쫄이 입어가지고 아니 펜 넣을 것도 없구만. 아, 제발 힌트 좀 주면 안 돼? 아, 제발. 자 그럼 저를 잘 보세요. 아 저게 힌트야? 아 저게 뭐야? 아 더 어려워. 아 알겠다. 와 이분도 힌트 진짜 이상하게 준다. 내가 잘 봐. 뭐야 내가 딱 한마디 말게. 잘 봐. 와 간다 뭐해 이거. 정답. 엄마가 빨랐습니다. 안돼 내가 이겼다. 정답 블랙반스. 블랙반스? 아 아니 그 반스가 아니고. 정답 블랙팬서
둘레팬서 아빠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수께끼 배틀 최종 우승자는 아빠입니다! 와 정답! 나이스! 와카다 포레버! 예! 아이고 아이고 인사! 야! 와 배피성금! 자! 이리로! 어? 당신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파이팅 드라이기 사! 어? 정말? 오! 아빠 멋있는데! 역시 우리 여보 최고야! 자기나 대신! 어? 나한테 쇼! 그건 못해! 절대 못해! 빨리 말해!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진짜 그건 싫은데! 아 이게 왜 무슨 말 하라는 건데? 빨리 말 안 하면 저기 그 돈 뺏는다 드라이기 안 살 거야? 5, 4, 3, 2, 1 우리 집에서 가장 유머 있고 센스 있는 사람 바로 폭필님입니다! 맞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자존심! 내가 말하면 가장 유머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 상해! 갈비뼈기 땡!